브라이트사이드 오브 넘은 이번에 작품 맡았었고 다큐멘터리 PD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화입니다. 브라이트사이드 오브 넘은은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자신이 원하는 자아와 그렇지 못한 자아의 두 자아가 등장하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고 서로가 만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제목처럼 달의 밝은 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좀 비춰지고 싶은 자아와 그렇지 못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좀 재밌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해서 네,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전공 수업에서 이제 과제로 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제출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만든 작품인데요. 뭔가 처음으로 이 3분을 좀 제 능력의 최대치를 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스튜디오도 직접 꾸미게 됐고 이제 소품도 다 직접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준비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작품을 만들었어서 그 당시 입시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를 좀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게 가사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려워도 좀 이겨내자라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는데요. 저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 제가 원하는 자아도 그 아닌 자아도 모두 결국엔 내 모습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또 이제 그 자신만의 색깔로 가진 자아로 결국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석했을 땐 이 노래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노래로 선정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또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자신의 색깔을 좀 잃지 말자라는 내용을 담고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너무 무겁게 보지 않고 좀 가볍고 좀 그냥 유쾌하게만 받아들이면 저는 다 전달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It's half full and I'ma drink it all. . 이걸 만들면서 그 출연자가 제 동생인데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중에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게 학생 작품이다 보니까 좀 제한이 많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물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물을 NG가 계속 나니까 물을 계속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쫄딱 젖은 채로 또 물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방영할 수 있게 돼서 좀 누나로서 기쁜 마음이 들고요. 그 동생을 섭외하게 된 이유는 그냥 고등학생을 두면 제 메시지가 다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가 우리 교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 나이대의 교복을 입고 있으면 좀 더 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동생이 딱 10살, 9살 이때쯤이어가지고 한번 제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네. 바로 섭외해서 바로 촬영했었습니다. 잘해주진 못했는데 근데 동생 스스로도 작품 나오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저만 좋은 작품이 아니라 동생한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도 지금까지도 이제 자랑스럽게 좀 보고 있다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러고 있다고 해서 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사실 꼭 다큐멘터리라고 한정 짓고 싶진 않고 그냥 메시지가 담긴 모든 작품이면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좀 관심에 빠진 거는 동물 쪽에 또 빠져서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어 보고 싶고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너무 그 한 사람의 노고나 인생이 담겨 있는 게 그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을 봤을 때보다 너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그냥 어떠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장애물과 그 성장과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만 감동이 아니라 그 보는 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작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참여 10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유. 레디 액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